오늘은 리치 모욕도 시키고 이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치챘어? 날이 너무 더워졌으니까 그냥 짧게. 알겠지? 이게 돈 주고 미용실에서 빌려고 하면은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오, 진짜 많이 자랐다, 털. 리치야, 엄청 더웠겠다, 그치? 시원합니까? 리치, 리치 시원합니까? 리치는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게 없지? 잠시 후. 리치야, 이제 몸 좀 털어. 이 몸은 일단 이렇게 밀었어요. 몸은 이렇게 밀었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털어. 귀여워. 이제 목욕을 한번 하고 이제 다리 쪽 라인을 다듬을 거예요. 우리 애기 목욕 잘 잘해요. 그죠? 하고 있어. 욕조가 더 커야 되겠는데, 욕조가 더 커지면 둘 데가 없네. 깨지, 리치. 샴푸는 다 하고, 이제 좀 습하게 할 건데, 애들이 간식이라고 이걸로 뜯어서 이렇게 터져 있어요. 빨리 하고. 아니야, 다한 거 아니야. 알았어. 맞나? 왜 비싼지 알 것 같아. 어? 왜 비싼지 알 것 같아. 당연하지. 아, 이게 사람으로 자르는 거랑 완전히 또 차이니까. 되게 잘 자르는데요? 네. 네. 아빠 여기 털 왜 이래? 밀다 말았어요. 추궁은 아닌데, 부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진짜 막 디자인이라고 막 샵에서 한 것처럼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저희가 미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도 보기 이제 흉측하지 않을 정도로만. 어디가? 끝냈습니다. 리치 힘들었어. 이게 영상으로는 되게 짧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이고, 도망갈 거야. 어? 어, 거기 앉을 거야. 그래도 보기 나쁘지 않죠? 간식 줄게, 간식.